2022년 3월 마지막 주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의 시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뉴사우스웨일스주 노동당이 주 총선에서 승리하며 12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소식. 원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인 보이스 설립을 위한 국민투표 관련 대립과 합의의 내용들. 주택 임대료가 10년 만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노동당이 12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습니다. 당초 주요 언론 매체들의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빙이 예상이 됐지만 지난 25일 실시된 주 총선에서 크리스민스 당수가 이끄는 노동당은 개표 시작 단 두세 시간 만에 과반 의석인 47석을 확보하고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노동당은 2차 대전 이후 1976년 그리고 1995년 이후 세 번째 정권 교체의 역사를 썼습니다. 선거 유세 동안 도미니크 패러데이 총리는 홍수, 산불, 코비드 팬데믹과 같은 위기에 대처하고 건전한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의 능력을 강조했으며 노동당 대표인 크리스민스 당수는 뉴사우스웨일스주 주민들이 직면한 재정적 압박과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었는데요. 유권자의 선택은 노동당이었습니다. 4연속 집권에 실패한 도미니크 페로테이 전 주 총리는 개표 시작 3시간 만인 저녁 9시경 크리스민스 주 총리 당선자에게 축하 전화를 하고 총선 패배를 시인했는데요. 이후 도미니크 페르테이 전 총리는 이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자유당은 시드니 핵심 선거지역에서 모두 패하는 수모를 겪었는데요. 또한 노동당은 파라마타, 라이드 등 정계 은퇴를 선언한 자유당 소속 중진 의원들의 지역구 12곳에서 모두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는데 이는 이번 주 총선 승부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스주 노동당의 승리로 호주는 타스메니아주를 제외하고 연방 및 모든 주와 테리토리에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로써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의 국정 동력은 큰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25일 저녁 크리스민스 주 총리 당선자에 앞서 주 총선 승리 축하 연설을 하면서 연방 정부의 최대 현안인 원주민 대변기구 보이스 국민투표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원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인 보이스 설립을 위한 국민투표 절차와 시행과 관련한 여러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연방 정부와 야당이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노동당은 보이스 설립에 대한 찬반 양론을 담은 템플릿을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전 전국에 배표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보이스 설립 찬반 캠페인 양쪽 진영에 대한 동등한 연방 차원의 재정 지원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정된 국민투표 시행 법안은 벽지 지역사회에 대한 전화 투표 기간을 19일로 확대하고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분 확인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투표일 4일 전부터는 찬반 캠페인 광고가 차단됩니다. 한편 국민 투표를 위한 질문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질문 내용은 제한된 법규, 애보리지널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군도민 대변기구 보이스 설립을 통한 호주 첫 주민들의 지위 인정을 위한 헌법 개정, 제한된 개정안을 지지하십니까? 입니다. 하지만 해당 질문이 공개되자 여야당과 각 시민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역사적인 날이라는 평을 하며 낙관적인 방면, 야당인 자유당은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비교적 반대 반응을 보인 반면 진보단체들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식 수치에 따르면 호주 주택 임대료는 2022년에 4% 상승했으며 공실률은 1% 미만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호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최근 1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임대료 상승입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주택 임대료가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앞으로 주택을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경고를 동시에 제기했는데요. 주택 건설과 투자가 더딜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재 임대 시스템은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통계청은 가계 자산이 2022년 12월 분기에만 570억 달러, 1년 만에 14조 4천억 달러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 자산 감소는 10회 연속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냉각으로 인해 12월 분기 주거용 토지와 주택의 가치가 2.7% 약 2,600억 달러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전년 12월 분기에 비해서는 3.9달러, 약 3,740억 달러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인해 호주 4명 중 3명이 지난 12개월 동안 식습관을 바꿨다고 밝혔는데요. 47%는 테이크아웃 및 패스트푸드 구매를 줄이고 32%는 주류 구매를 줄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오늘은 뉴사우스웨일스주 노동당이 주 총선에서 승리하며 12년 만에 정권을 재탈환한 소식, 원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인 보이스 설립을 위한 국민 투표 관련 대립과 합의의 내용들, 주택 임대료가 10년 만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